중대성의 원칙 스스로 어겨. 화면의 이익이 부작용보다 커야. 노무현 탄핵. 중대성 없다 기각. 박 대통령 중대한 위법 있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40여 년간 최서원과 가깝게 지내면서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도움을 받았다. 국회의원 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성 대통령으로 일반 비서관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든 의상 등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 최서원은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복신인 대통령의 말벗이 되며 인간적 교분을 나눠왔다. 대통령은 국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서원을 비롯하여 주변에 믿는 지인들에게 널리 의견을 물어서 반영해왔다. 최서원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식견을 가진 전문가는 아니었으므로 대통령은 그녀의 말에 경도된 바 없었고 독자적 결정에 따라 직무를 집행했다. 대통령은 평소 감성적이거나 호소력 있는 표현, 구호체 표현을 선호했는데 최서원이 이러한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 일반 국민의 관점이나 감성적인 표현을 살리는 점에 있어 도움을 주었다. 취임 후 대통령은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면서 민간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지원했다. 그 과정에서 전경련의 도움이 있었으나 기업들의 출연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재단은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최서원은 재단 활동을 도와주게 된 것을 기화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고영태 등과 함께 사저 기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재단 운영에 제대로 개입할 수 없었던 관계로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했고,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아예 몰랐다. 대통령은 평소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재능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점을 알고 있던 최서원은 대통령을 속이고 사익을 취한 사실도 있으나, 이 역시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상이 내가 보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말이다. 이런 대통령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언행 어디에도 헌법재판소 스스로 규정한 공직자의 판매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경우 는 찾을 수 없다. 나는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 중대성의 원칙에 있다고 판단하고, 2017년 2월 27일에 이뤄진 헌법재판소에서의 내 최후 변론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 일부를 아래에 옮겨본다. 전문은 불호 기에 붙인다. 비재판부가 이미 2004년 선언한 바와 같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정도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경우라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초래될 국정 공백, 국가적 분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킴으로써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가 받게 되는 손상 정도를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중대성 판단을 위해서는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면으로 인해 초래되는 효과를 형량해야 합니다. 결국 법 위반의 정도가 어떠한지, 탄핵 결정으로 인한 헌법 수호 효과가 어떠한지와 탄핵 결정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정치적 혼란, 국정 공백과 같은 국가적 손실이 어떠한지를 비교 형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거 조사 과정에서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최서원 등 주변 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있으나 이는 도덕적 책임일 뿐 법적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피청구인의 임기는 1년이 채 남지 않았으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피청구인의 역할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주된 임무는 연말 대선의 공정한 관리에 국한될 것입니다. 반면 탄핵 결정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첫째,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소추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사소한 법 위반으로 파면이 가능하다면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에 위반되므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져올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 등을 감안할 때 지극히 타당한 판단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거나 뇌물수수, 부정부패와 같이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릴 정도의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회의 탄핵 소추사유로 나열된 박 대통령의 행위들은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최서원 등 비선 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등 최서원의 사익을 위해 국가 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나 대통령은 최서원의 일탈 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모든 정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고 최서원 고영태 등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여 이권을 챙기려 하였으나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살펴봐도 대통령이 이들의 불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명확하다.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면 최서원 등의 일탈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일 것이다. 최서원에게 연설문 등 일부 문건이 사전에 유출된 것 또한 세부적인 문구나 표현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것에 불과했고,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또한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사기업의 계약 체결이나 특정 임원 채용 등에 관여하고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돕는 부정부패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대통령은 일원의 뇌물도 받은 사실이 없고,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공모하거나 묵인한 사실도 없다. 검찰과 특검이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단 1원의 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진실을 가장 잘 말해준다. 대통령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 최서원의 일탈 행위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이끌어냈고, 방위산업비리 척결, 전시작전권 연장 등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추진과 북한 인권법 통과,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